프레오 맥스님 감사합니다. 룰루는 기현이 해물 해꼬 물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란 검사고. 해물 파전이 누구냐고 같은 팀이네. 아 접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밌게 게임해요. 아 물론 승리까지 가져봅시다. W는 스마트키 안 써요 저는. 놀테니 감사합니다. 형 맵 펴요. 맵 펴놨는데. 맵 펴놨잖아. 방송이라는 게 부담되네요. 거울 한번 보시고 오시면 부담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진 않겠습니다. 오 굿! 이거 전면 뺐다! 2 올려가지고 평타 넣다가 아 한 방만 더 버티다 저 개집에 현명한 판단 했네. 어? 저 개집에 저거 현명한 판단 했네. 아 한 번만 더 버텼으면 내가 이거 E 걸면서 도트 데미지 걸면서 잡을 수 있었는데 혹은 힐까지 뺄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래도 뭐 전멸 없으니까 블리츠가 아주 잘했어. 칭찬해주자. 블리츠 엄청 잘했네. 어? 제가 블리츠 장인인데 팁 하나 드릴게요. 손톱 깎지 마세요. 어 1mm 차이가 그랩을 좌우합니다. 오케이. 붐킴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야. 그것 때문에 안 땡겨진다니까? 거울 길이가 줄어들어가지고 손톱에 걸려서 그럼 땡겨질 때가 있는데 진짜라니까. 나 리신 장애인인데? 오! 오! 담담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 착한 사람이 분명하다. 궁극기 대범한 사람이 아주. 아 해물파전 내꼬님께서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큐돌리자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제는 그래도 이 아이디도 알아본 사람이 많네. 이 아이디도 이제 바꿔야겠다. 이거 아이디 가져가실 분 있어요? 이걸로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겠지? 이거 이 아이디 갖고 싶은 사람 없겠지? 뭘 좀 쌌으면 좋겠어요. 저 갖고 싶어요. 근데 RP는 님들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알았죠? RP를 지원해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오케이. 아 갖고 싶다고? 알았어. 그러면 기다려. 제가 불씨의 이벤트성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아이디를. 알았죠? 불씨에 바꿀 테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쁠 거야. 어머 내가 이렇게 불씨에 바꿨는데 내가 이 아이디를 먹다니. 난 정말 행운이야. 태어나길 잘했어. 그런 생각을 하겠지. 아 더럽게 아프다. 큰일났다. 아 사거리 엄청 길어 저 개집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성장하면 사거리 제가 더 깁니다. 아 적을 처치했어. 아 하나도 안 괴롭다. 고통이 강해질수록 나는 단단해진다. 피하고. 그렇지.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두 방 치면 한 방 치고 이건 한 방 더 치고 한 방 못 먹고 한 방 더 치고 한 방 더 친 상태 한 방 더 치면 제가 먹고. 오케이. 한 방 치고 여기서 한 방 치면 못 먹고 한 방 치면 내가 여기서 한 방 치고 한 방 치면 못 먹고 한 방 치고 못 먹고. 좋았어. 굿샷. 좋았어. 밑으로 내려가자. 고고고! 땡기만 잡는다 남이! 전멸 전멸 전멸서! 고! 이걸로 막타 때리고 여기서 W로 어 굿. 저 근데 CS 못 먹은 거 킬로 다 충당했어. 이 정도 됐죠? 근데 이게 트리사나가 이 스킬 때문에 진짜 이게 힘들어. 스킬 저 CS 먹기가 타워에서 특히 너무 힘들어요. 한 방 치면 한 방 때리고 내가 때려야 되는데 그 한 방 피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냥 CS가 죽어버려. CS가 죽어요. 형 게임 터졌어요. 나쁜 의미야 좋은 의미야? 좋은 의미다. 오 모르가나가 세상에 2킬 했네. 일단 2 하나 더 올려야지. 2킬 했으니까 좋아. 좋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고 CS 더럽게 못 먹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스킨 적응기라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 원래 진짜 조금
하수 여러분들은 이런 스킨을 바꿔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근데 고수들은 정말 섬세한 것 하나하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킨 하나 바꾸면 평타 모션이나 뭐 총구의 방향,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스킨 바꾸면 안, 고수의 안 좋은 점이긴 해요. 뽐무님께서 별풍선 LOL계를 아 감사합니다. 당신이 미쳐날 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면서 별풍선 LOL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킥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얘는 처음에는 BF대검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아 씨 어떡하지. 아 뭘 사지. 추천 좀요. 추천 좀 해주세요. 카냐님께서 아 별풍선 100개를 추천한다며. 별풍선 100개를 아 세상에. 아 100초 기다리라는 거구나. 아까 100원 모자랐잖아. 근데 이제 카날님 별풍선을 읽다 보니까 30초밖에 안 남았어. 곧 있으면 1550원이야 이거는 카날님이 나를 위해 나의 시야를 어그로를 끌어준 거구만.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거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금방 다 사졌네요. 마법처럼 빠르게 BF 대검이 저 제 손에 쥐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고고고. 맵 좀 가려요. 엄마 100원만님께서 별풍선 10개를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맵 가려드릴게요. 맵 하도 가려달라고 하니까 가리는 게 낫겠네. 오케이 가렸습니다. 근데 맵이 가려졌지만 맵을 계속 보세요. 거기에 좋은 글귀들 써놨으니까 알았죠? 어? 맵은 가려놨지만 맵은 안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맵은 보셔야 돼요. 에이씨 됐다. 이게 더 잘 막쳐야겠다. 이게 더 잘 먹네. 3레벨까지는 이거 먼저 찍습니다. 3레벨까지는 밀어주죠. 라인 좀 이걸 치면 두 개 먹지. 좋았어. 3레벨 찍으니까 너무 세. 2의 파워가 좋아. 오늘 제가 저희 집 이사 가야 돼가지고 매물 좀 알아보다가 정말 좋은 복층 아파트가 있는 거라서 전화해봤거든요. 얼마냐고 4억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억 5천에 돼요 하니까 안 된대. 어차피 안 돼도 상관없지. 돈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흥정 실패했어요. 뭘 좀 쐈으면 좋겠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뭐야 야. 어차피 못 쏴. 그 원래 실입주금이 디딤돌 대출 같은 거 아주 금리가 저금리로 나오는 게 있거든. 한 연 3.5%로 나오는 저금리 상품들이 있어. 그런 거 해도 70%가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입주금은 본인의 이제 그 아파트 매매가에 30%만 있으면 매매 집을 살 수가 있어요. 3억 5천은 있네요. 아니 30%가 없다니까. 좋아. 야 왔다 가자. 고고고. 잡았다 막아주셈. 오케이 군 배워셈. 땡기셈. 오 굿 꽝꽝 굿. 오케이 나미까지 밀어내고. 나미 너 몇 킬로야? 엄청 잘 밀린다고 보니까 무게가 가볍네. 그런 가벼운 무게로는 나를 상대할 수 없어요. 난 이렇게 작고 귀엽게 보여도 123kg거든. 좋아. 좋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좋았어. 집에 가자. 가자 로봇이야. 너를 보면 유년 시절 로봇 하나에 기뻐하던 어린 시절 한별이가 생각나서 너무 좋아. 오케이 좋았어. 마지막에 포인트까지 장화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체력 물약 두 개 정도 가자. 뽁뽁뽁. 9분의 0검 나왔나보다. 축하합니다 모르가나씨. 축하합니다. 영검의 지팡이가 나왔네요. 9분의 세상에 엄청 세지겠다. 저 CS는 46개지만 킬 3K나 먹었기 때문에 이거 CS로 환산하면 지금 CS 190개 정도거든요.
좋아. 좋아. 굿굿굿. 저희 수학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탓하려면 저희 수학 선생님을 탓해 주세요. 중학교 때 저의 수학 선생님 하혜용 씨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을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일반 친구들보다 머리가 약간 나쁜 편이니 어? 더 노력해야 한다며. 형! 아 형이 한다. 아 이제 형이지. 아예 형이 아니지. 나이 차이 똑같으니까. 선생님! 선생님! 저 그 뒤로 수학 공부 안 했습니다. 일찍 포기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이용 선생님. 맨날 선생님하고 친했거든. 근데 선생님 놀렸는데. 하이용 선생님! 선생님 너무 피부가 하이용! 이러고. 아, 그때도 아주 아주 위트 있었어. 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굿. 이거는 상사를 잡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궁으로 잡아야 돼. 어, 궁으로 못 잡겠는데 이거? 어 세상에. 야! 어 반말해서 미안해요. 어 깜짝 놀라가지고 반말했네. 죄송합니다. 어? 야 왔다. 오 왔다. 오케이. 다시 오면 이걸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궁극기 써가지고 아니 전멸 써가지고 빠지면 되지. 오케이. 아주 차분했어. 역시 골드 1티어 랭게임 8000판에 아주 장인이었어. 좋아 아주 노려네. 좋아서 집에 가자. 아이 굿. 요거 하나 사고. 어비와숑님 감사합니다. 여비와숑님께서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빛나 돼지님 감사합니다. 해물 파전님 감사합니다. 차영물이랑 세 개 사고 좋았어. 가자. 고고고. 돈이 애매하네요. 돈이 뭐가 애매해. 무한의 병원까지 바라지도 않아. 이것만 나오면 되지. 치명 민첩성의 망토. 엄청 빨라졌죠 지금. 좋아. 안 빠른 것 같다고? 부금만 틀어도 솔직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봐봐요. 부금만 틀어도 빨라지는 것 같다니까. 이렇게 부금 들고 좌우로 흔들거리면 빨라진 것 같은 효과를 간접적으로 얻습니다. 그쵸 빨라진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느낄 때는 이런 식으로 부금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멘탈을 케어해보세요. Q 하나 더 올리고. 좋아. 형 모르가나 쩔어요. 하여튼 남자들이란 여자 캐릭이 사죽을 못쓰지. 어? 지금 내 모습을 봐야지. 제압되었습니다. 어?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모습 왜 봅니까? 좋아. 어제 보니까 오늘보다 잘해요. 이제 맞다. 이제 여러분들 그만 하면 안 됩니다. 해물파전님하고 보경님하고 누가 더 잘해요? 어제 그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니까요. 허허 자존심 확상할 뻔했네. 집에 가야지. 해물 숙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래티넘 승급전까지 간 나를 말이야. 나의 실력은 아주 농익었습니다. 간다. 아랄로님 감사합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YGJ700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보겸님 보시안 잘했어요. 보겸님이 캐리력이 있어. 캐리력이 있는데 캐리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도 그렇거든. 하드캐리하던가 하드똥 싸던가 극명해. 어 극명하다니까. 전쟁노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극명해. 제압되었습니다. 지금은 캐리찰이에요. 뭘 좀 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겸님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어. 자신의 자존심 하나 꺾었어. 더 발전할 거야. 보겸이 형은 뭘 꺾었냐면 이제 몰락한 왕의 검 안 가. 모든 캐릭으로 몰락한 왕의 검 갔거든요. 이제는 몰락한 왕의 검 안 가시고 상황에 맞춰 가더라고. 아이템을 더 발전하실 거야. 좋아. 집에 가는 척하면서
얘네들이 오면 진짜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딱 빨리 해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타산이 오잖아요. 그럼 그냥 집에 진짜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애들이 안 오는 것 같으면 나가가지고 남이 W 이용해서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는 적들 포지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남이를 잡았다면 저도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좋아요. 남이의 목숨보다 저의 목숨이 훨씬 지금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죠. 좋아. 여기 보시면 카사딘이 지금 개피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케이틀린은 레드가 있거든요. 매우 탐스럽죠. Q 장전하시고요. 평타 W 지금 딱 쓰시고 이제 얘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쇼핑. 자 이제 이거 궁 쓰면 딱 잡죠 이걸. 안 잡아도 돼요. 사실 뭐 잡을 생각 없었어요. 저는 곤충 채집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잡았다가 놔주곤 했죠. 살아서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옛날에 제가 살려준 곤충 생각나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잘가 나비야. 오케이. 가자. 힐은 왜 썼어요? 아 체력을 회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헬스를 심하게 해서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우와 스태미나. 아! 내 거! 아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을 때 KDA 늘려놔야 되는데. 오케이. 이속 늘어난다고 잡나요? 그러면 몸무게 늘어나는 것보다 잡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이속 늘어나는 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저 도망가.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오케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자, 여기 딱 빠진 다음에 여기서 한번 딱 쳐도 막혀 먹어. 그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다시 큐 맞추고 여기서 다시 붕대 피하고 이제 거기서 붕대 돌아옵니다. 여기서 나 땡기면 2로 딱 타고 그다음 카사딘까지 노릴 수 있죠. 이거 카사딘까지 카사딘 궁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카사딘까지 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카이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 개피일 때만 치는 기회주지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한방 한방이 핵들이기 때문에 미드라이너 스킬 3방 쓰는 거 제가 평타 한방에 다 딜이 미드라이너 스킬 한방 딜이 저의 평타 한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딜 넣으시고 여기서 점프하자. 점프하시고 이거 마무리하시고 좋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세요. 와드 한 다음에 케이틀린 이 근처에 있어. 눈물 흘리고 있겠지. 같은 편이 죽었으니까 눈물 안 흘리면 사람도 아니에요. 세 명이 죽었는데 나가야 돼요. 이거는 케이틀린 기지배가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올 때거든요. 복수심을 갈면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 뉴월에도 서리가 내리죠.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서리가 내리면 이득이에요. 그 주변이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분노하는 여자 옆에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오케이. 이거 먹으러 가자. 먹고 집에 가자. 야 온다. 이거 죽일까? 죽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우와 원숭이다. 도망가야겠다. 가! 이런 식으로 빠른 반응 속도. 오케이. 닭 표시가 떴다는 건 닭대가리란 뜻이죠. 도망갑니다. 닭대가리는 붕대를 맞추지 못해요. 이렇게 피해줍니다. 으아! 우리 편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편입니다. 오케이 굿 나이스. 집으로 가자. 집으로. 다행이야. 하이하이. 지나갈 끼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짜릿해.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뭐라 그러게 짜릿해. 여자친구 느낌 사귀면 이런 기분 하루 8번씩 느끼겠지? 난 게임에서 여자친구를 대신할 감정을 찾았다. 오케이. 더욱 게임에 매진해가지고 이런 느낌을 하루에 10번씩 받아야겠어. 가자.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간다. 초토와 버섯님 감사합니다.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동원훈련 가는구나. 동원훈련 가는구나. 많은 뜻을 함축해가지고 이응 하나 보내줍니다. 충분히 알아들어요. 우정의 상징이죠.
진정한 친구끼리는, 진정한 이제 친한 사람끼리는 이응하다면 모든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친하단 증거죠. 승리. 오케이, 승리. 서스 스택 농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프 좀 볼까요? 딜량 이거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나지? 얼굴 보니까 정확히 이거 나구만. 14,932딜 아주 잘했네. 잘했어요. 다들 팀워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팀워크 주고. 뭐야 이거 이응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도형 공부하는 거야? 뭐야?